네, 현대중공업 보고 계시네요.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장으로 통해서 이제 시초가를 좀 넘어선 듯한 모습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조선업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조선업황은 좋은데 왜 조선주는 약할까라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약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조선업의 업황이 좋은 상황에서 신규주 같은 경우를 살펴볼 때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상장한 주식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적을수록 시장이 좀더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보호예수, 즉 1개월, 3개월, 뭐 6개월 이와 그렇죠. 같이 팔수 없는 기간이 있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 200이라든지 선진국 지수라든지 여기에 편입이 될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세 가지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업황은 좋은 상황이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유통 물량 같은 경우가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수급이 조선주로 몰린다고 했을 때 선행해서 일부의 수급이 몰리더라도 빠른 상승을 할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12월에 그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같은 경우가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요건 같은 경우를 충족을 한다고 하면은 그 현대중공업의 그 3개월 락업 물량이 존재를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코스피 200 편입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코스피 200 편입 이전에 그 지수를 추종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먼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 유통 물량이 10% 이하로 적은 환경에서 락업의 물량이 풀리기 이전에 그 지수를 추종하는 수급이 유입이 될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신규주 중에서 세 가지 포인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조금 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해 주고 있는데 좀 우리 차트 보면서 좀 이쪽은 어떤지 좀더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차트 통해서 살펴보면 그 신규 상장 당일 같은 경우도 한 13만 원 이상, 뭐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9만 원 이상 뭐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수급 요인에서 더욱 좀 가파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적정 가격 이상으로 조금 움직인 상황에서 다시금 수급 이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 1차적으로 나타났고요. 가격대는 뭐 10만 원 이하 정도, 이 정도 가격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그 차트를 보고 바닥이 어느 정도다, 상승이 어디까지 한다 예측을 하기보다는 현재 추세상으로 봤을 때 신규주는 바로 이평선의 추이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5일 이평선의 추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 5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차트상으로도 양호하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을 지어 볼수 있겠습니다.